예, 203쪽을 한번 보세요. 유형 자산. 이제 우리 핵심은 다 했죠, 그죠? 그 취득 원가.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처분 손익, 그리고 수선비까지 했죠,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처분했다, 그죠? 처분, 취득 시의 취득 원가. 여기에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있고, 비용 자산목에 포함 안 한다, 그죠? 예. 비용을 자산에 포함하는 게 있고 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거, 그죠?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감가상각비, 처분했을 때 처분 손익구하고, 여기에 수선비가 있었죠.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핵심적인 걸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감가상각비도 알아봤고, 수선비. 그리고 처분 손익까지 했죠, 그죠? 자, 교재 203쪽을 보면서 조금 이제 보충 설명할 거, 네, 그런 거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보세요. 203쪽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유형 자산은 이제 판매 목적이 아니죠. 판매 목적이라면 상품이 됩니다. 재고 자산이고,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단기 사용할 자산으로서 비유동 자산이다. 물리적 실체가 있다. 비화폐성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화폐성이랍니다. 화폐성과 비화폐성 자산, 뭐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또는 뭐 부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히 생각하세요. 화폐성이라는 거는 금액이 확정돼 있는 거, 화폐성이다. 알겠죠? 금액이 딱 확정돼 있는 거, 화폐성. 이거는 금액이 확정 안돼 있다, 그죠? 금액이 변동되는 거. 그럼, 자, 보세요. 현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현금, 예금, 정해져 있죠? 화폐성. 주식은 변동되죠? 주식은 이래옵니다. 예. 외상값은 그대로잖아, 항상, 그죠? 상품값 변하죠? 건물값 변하죠? 그래서 이런 걸 비화폐성이라 하는 겁니다. 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화폐성이고, 금액이 변하는 거는 비화폐성이다. 그죠? 아래 보면은 금융 나오죠. 이거는 뭐 많이 해왔잖아, 우리가. 금융 자산과 비금융 자산이다. 이 부분, 그죠? 금융이라는 거는, 예, 현금으로 받을 돈. 요거는 현금이 아닌 거. 그죠? 현금이 아닌 거. 예, 알겠죠? 비금융 자산이다. 아래 보면은 분류가 나오죠, 그죠? 그 분류 부분은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예, 뒤로 갑니다. 예, 뒤로 가서 이제 감가상각 자산과 비상각 자산이 있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원칙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자산이지 기준이다, 그죠? 미래 효益이 있고, 이걸 금액을 우리가 신뢰성,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측정 가능하다 그랬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인식 기준이라 하면은, 자산의 인식 기준이라 하는 건, 자산이라 하는 것은, 첫째, 막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돈이 된다. 내한테 돈이 될수 있는 거. 즉, 경제적 효익이라 하죠. 효익 있다. 요 효익은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다, 그죠?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당연하게 우리 측정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우리가 자세히 요소과외를 합니다. 자, 205쪽 우리가 조금 전에 했죠, 그죠? 205페이지 했고, 그다음 뒤로 넘겨볼까요? 206, 207쪽 다 정리했습니다, 그죠? 예, 뒤로 가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넘어가서 예. 이번 다 했네, 그죠? 예. 자, 214쪽에, 거기 보면은 13번 예제 문제 있죠? 잠깐 보고 갈게요. 보세요. 대한회사가 기계장치를 50만 원에 취득했다.
10만 원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그랬네, 그죠? 정부 보조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기계를 50원짜리 샀다. 그러면 지도원가 얼마? 그렇죠? 40만 원. 아, 이 기계의 지도 원가는 10만 빼면 되잖아. 그러면 4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5만 원이다. 내용 연수. 예.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그죠? 5년. 이걸 샀다가 2년 후에 팔았다. 얼마에 팔았죠? 4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잖아, 문제가. 그럼 이거는 40만 원에 샀다가 4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지만은 2년이 지났잖아. 2년 동안 뭐 해줘요? 감가상각. 그죠? 그럼 우리는 자, 이런 문제 우리 할때 기본 틀이 있었죠. 그죠? 지도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를 빼면은 장부가 되고 이 장부 금액을 요걸 팔았다 그랬죠. 그죠? 처분. 요거다 대입하면 되죠. 자, 지도원가 얼마죠? 40만 원에 샀다가 40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예, 2년치. 그 무슨 법이죠? 증액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증액법. 예, 그러면은 지도원가가 4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죠? 예, 그럼 얼마가 되죠? 7만 원. 1년에 7만 원씩. 몇년 지났습니까? 예, 그거 보니까 지금 1년도에 샀다가 3년도 초에 팔았어요. 2년 지났죠? 그 2년 지났으니까 14만 원 누계. 장부는 26만 원입니다, 그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죠? 그렇죠. 14만 원. 예, 요래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딴게 없고, 그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쭉 보다 보면은 처분이 얼마나 와 있죠? 14만 원 가는 보이죠? 해설에. 대변 하나 있잖아.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기는 이래 해야 돼요. 부기, 장부기장은. 붕괴를 해서 해야 되니까. 이래 해야 되지만 우리는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이거는 하면 되는데. 시험에 이거 물어봅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그, 오른쪽 기본 문제,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넘기세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지도구지도 해봤죠. 그죠? 우리 자본지도 했고. 그 다음 219쪽이에요. 219. 감가상각이 뭐냐? 그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100원 주고 샀다. 100원에 샀던 거 5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1년 우리가 이걸 갖다가 5년간 떨어 나가야 되잖아. 그죠? 1년에 얼마씩? 20원씩. 우리 잔존가치가 없다면은 이걸 20원씩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여기 오면 제로 되죠. 이게 감가상각이잖아. 결국은 뭐죠? 취득 원가를, 이 취득 원가를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그죠?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라는 뭘 하는 거죠? 비용화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 내용 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뭐, 비용화한다. 비용으로 뭐 한다?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우리 감가상각의 뜻이라면은 취득원가를 그 연수 동안에 그렇게 20원씩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그죠?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줄여서 이걸 취득원가를 배분한다 그래, 준말로 원가 배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가 배분설이다 하기도 하고. 알겠죠? 그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원가 배분, 요거 하나 좀 기억하세요. 원가 배분이다. 그 문제에서 감가상각의 의의를 물어보거나, 감가상각의 본질을 물어보거나, 감가상각의 목적을 물어보거나,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가 배분, 아시겠죠?
원가 배분, 예, 요거 한마디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넘기세요. 220쪽입니다. 그 감가의 원인, 뭐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물리적, 시간, 사용이라든지 시간이 경과한다. 기능적 감가, 진부와 더 구식화를 말합니다. 부적응, 그죠? 예. 감가, 상각의 해계 처리, 기장 방법을 말하죠. 두 가지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직접법은 감가상각비 대비를 기계하는 자산에서 바로 빼버리죠. 그게 직접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이라, 이게 바로 간접법인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 처리하죠. 이어서, 1년도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20원, 누계가 20원.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25이고 누계는 40원 되겠죠, 그죠? 요것도 감가상각비는 20원, 누계는 60원, 25이고 80원, 25이고 요거 100원 되잖아. 누계는 점점 커지잖아, 그죠? 예. 그 감가상각비는 비용 처리가 원칙인데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죠. 그 기계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든다면은 그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에 들어가야 되잖아, 제조 원가에, 그죠? 그래서 원가에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요소 세 가지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알겠죠? 그 오른쪽에 감가상각 자산의 재검토와 변경. 우리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도 재검토를 해보고 어느 시점에 가서 지금 잔존가치가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 금액이 가치가 있는지, 만약에 가치가 하락했다면 다시 또, 그죠, 수정해야 되죠. 말은 마찬가지죠, 그죠? 내용연수도 우리가 원래는 10년 사용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고 보니까 앞으로 5년 더쓸 수, 혹은 5년 이상 더 쓰겠더라. 또는 앞으로 한뭐한 2, 3일밖에 못 쓰겠더라. 이런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바꿔야 되죠, 그죠? 변경. 그래, 왜냐하면은 감가상각비라고 했다가 우리가 끝나는 시점에 또 그걸 갖다가 딱 완료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방법도 마찬가지. 우리가 증액법을 사용하다가, 우리 회사는 좀 이게 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있죠. 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예. 그리고 감가상각의 시작, 요 시작은 잘 보세요. 원래는 취득 시점이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한다? 사용 가능 시점부터. 내가 기계를 사왔다. 예를 들어서, 2000, X1년도 5월 1일 날 사왔다. 그럼 1억짜리 사왔으면, 이 시점부터 이제 강산을 해왔죠, 과거에는. 그래서 일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취득했지만은, 우리가, 이걸 이제 어느 이제 말하면은 거기 기계를 갖다 옮겨와 가지고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 적당한 장소에 갖다 놓을 때까지, 그리고 모든 말하면은 전기도 이제 막 연결하고 모든 작업이 시작돼서 이제 거기 기술자도 오고 이래 가지고 8월 1일 날 이제 사용 이제 할수 있다. 요때부터 사용 가능하죠. 누가 오면, 사람 오면은 할수 있죠. 이 시점부터 해라 이겁니다. 이제도 하지 말고 사용 가능 시점 기억하세요. 예. 그 감가상각의 중지. 그 중지는 완료되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중지. 그 만약에 기계가 감가상각 5년이면 5년이 지났다 그러면 안 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안 하고 중간에 막 폐기 처분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보세요. 매각 또 팔거나 팔아버리면 또할 필요 없잖아. 매각 예정에서 분류되는 날. 알겠죠? 예. 제거되는 날. 장부 상해. 당연히 매각되면은 팔아버렸으니까 장부 제거될 거고, 예, 요중에 이런 날에 중지한다. 그런데 단 하나, 그 예외가 하나 있죠. 운유 중인 자산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운유라는 건 뭐냐면은, 요런 말하면은 기계가 세 대가 있는데, 요거는 가동 중에 있고, 요거는 미가동 상태다. 물량이 좀 딸려가지고, 요거는 가동하고 있는데 요거는 물량이 없어 지금 잠깐 쉬고 있다. 요걸 우리가 운유 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유. 좀 쉬고 있는 자산. 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가상각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감소되지만은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 감소되죠. 그죠? 사용하거나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치 감소되니까 운유 중인 자손도 시간에 지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 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운유 중인 자산도 상각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방법. 예. 그 방법에는 그 아마 쭉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읽어 보시는데 그 2, 3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선택하고. 그래,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청약법이나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하기법이나 생산량비례법이나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은 자유다. 어느 걸 선택하면 이걸 계속해라 이 말이죠. 그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래서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해 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해라. 누구한테 맞는 거 선택하고 한번 선택하면 계속해라. 예, 다음에 3번에 보면, 4번에 보면은, 그 자산의 전체, 우리가 어떤 이 자산이 있는데, 전체 하지만은 그 일부를 떼서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잘 듭니다. 이걸 예를 많이 듣습니다. 비행기, 그죠? 이런 비행기가 있으면 엔진이 있겠죠, 그죠? 예, 엔진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 그죠? 이 비행기의 내용 연수는 30년인데, 요 엔진의 내용 연수는 만약에 15년이다. 이거는 좀 엔진은 워낙 값이 비싸죠. 이런 거 중요 부분, 이런 거는 요거는 감가상각 이거 동체 자체하고 이거는 구분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됐죠, 그죠? 자,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건물 하나 샀다. 건물 사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땅이 있죠. 그죠? 땅은 땅이라는 하나만 살 수 있지만은 건물만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땅이 따로 오잖아, 그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죠, 그죠?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예외고 건물 사면 땅이 따로 옵니다. 그러면 요거 1억 주고 샀다. 샀으면은 장부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 표시해라. 이 건물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요거 나눌 방법은 바로 이제 공시지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땅은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이라 하는데 막 묶어서 막 공시지가다. 요거는 시가표준액, 요거는 건물, 시가표, 요거는 공시지가를 하죠. 그죠? 토지별,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해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2천만 원이고 이게 3천만 원이라면은 건물 2대 3으로 나눠라 이 말이죠. 1억 가지고. 그럼 요거는 건물은 4천만 원, 토지는 6천만 원, 요래 나눠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표,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그죠? 왜? 이거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가 상각해야 되죠. 이거는 상각 안 합니다. 이거 하기 때문에 요렇게 구분 표시해라.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223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 보실 거는 가운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모 있죠, 그죠? 네모 보면 정률이 있습니다. 정률 구하는 식이 보이죠? 1-n 루트 취득 원가분의 잔존 가치. 요 방법이 옛날에 좀 되었습니다. 한 제 기억에는 뭐 한 15년 전에 감정 평가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률 구하는 식이 옳은 것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1-n은 내용 연수입니다. 지동가분의 잔존가치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 할 건 없고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아, 이렇구나. 그죠? 됐고. 뒤로 넘기세요. 다 됐네. 그죠? 연수학교도 알겠고. 다 됐죠. 그죠? 뒤로 쭉 넘어갑니다. 223쪽에 보면은 비례법 그랬죠. 그죠? 생산량 비례법은 총분의 실제. 그죠? 자업시간 비례도 마찬가지죠. 총분의 실제. 거기에 기본의 이제 20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번. 예. 예. 서울 광업은 취득원가 10만원 광고를 매장량 9천 단위를 1, 2, 3, 4년도에 걸쳐서 4천, 2천, 3천, 2천 단위로 생산한다. 예. 3천도의 상가가 얼마고 물어봤네. 그러면은 취득원가가 10만원이잖아. 잔존가치가 만원이죠. 곱하고 분해, 총분해 실제 이러면 되잖아.
그죠? 총 매장량이 얼마죠? 9,000단이죠. 지금 묻는 게 몇 차연도? 3차연도잖아. 그죠? 얼마? 2,000단이네. 이게 답이잖아. 2만원. 그죠? 정답. 이러고 하는 겁니다. 예. 아래 제곱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방법들은 몇 가지 더 열거해 놨습니다. 뭐, 조별삼각법 종합해 놨는데, 이런 거는, 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다음, 230페이지 보면은, 유형자산의 처분 나왔습니다. 그죠? 처분, 뭐, 이 처분은 우리 처분이 많이 해봤죠? 그죠? 여기 처분 손익 구하는 거. 그 예제 문제는 하지 마세요. 월화 계산하면 시간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딱 떨어지죠? 해버리고,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매각, 우리가 장부에서 제거한다는 거는 첫째, 팔았을 때 제거할 거고, 밑에 폐기 처분했을 때도 제거해야 되죠. 그죠? 또, 비자발적 처분, 이게 이제 뭐 홍수나 재해, 이런 겁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걸 한번 쭉 한번 봤습니다. 책에 봤는데, 이때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취득 원가가 100원이다. 강가 상각 누계가 40원입니다. 장부가 60원이죠. 이걸 우리가 처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처분. 9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은 처분액이 얼마? 30원이잖아. 그죠? 50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손실이 10원 되겠죠? 그죠? 이거야, 이제, 이거 해왔으니까 잘 아실 거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 핵심은 이거였잖아. 그죠? 강화상각 방법. 그렇죠? 예, 이 강화상각 방법에서, 이게 말하면은, 예, 크게, 정액법이 있다. 그리고, 체감, 잔액. 생산량 비례법. 요 속에 세 가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정년. 예. 이정년. 예.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요거는 막 문제에서 나오도 풀고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요거 하나 잠깐 요거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들어갈게요. 우리 교재는 뭐고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네. 뭐 표시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초기 연도 메모 하나 하세요. 감가상각비가 어느 게 제일 크냐, 이런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이 조건이 이제 일정하다면은, 이게 제일 큽니다. 이정연 순서입니다. 예, 이, 정, 연, 정액법. 순서 이게 제일 크죠. 이렇게, 이렇게. 이중, 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순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달아봤잖아. 그죠? 예전 문제 한번 드렸잖아. 취득원가 10만원, 잔조가 10만원, 내부에서 5년이고, 정률은 30%다. 뭐, 정률은 이제 구해야 되죠. 그죠?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 구할 수가 없죠. 죽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게 제일 크게 나타나요. 요거는 기억해버리세요. 이정년 정액법. 알았죠? 자, 마찬가지. 그러면 초기 연도에 장부의 크기 순서. 자, 우리가 위에 하고 밑에는 조건이 다르다. 요거는 뭐의 크기죠? 감가상각비 크기잖아. 요거는 장부잖아. 감가상각비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럼 반대가 되겠네. 그렇죠? 이, 정, 연, 정액법이 반대가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물론, 언제? 초기입니다. 초기. 시험에 나오면 그게 초기에 나와요. 알겠죠? 초기. 1차 연도.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엔 뭐죠? 이익이라고 하죠. 이익.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 같겠네, 그죠? 결국은 이정연증액법이다. 아, 요 순서구나. 이해하시죠? 예, 요거네. 이렇게. 이익의 크기. 요것도 같다, 그죠? 장부와 이익의 크기는 방향이 반대가 되죠. 이해하셨죠? 예, 요건 한 체크 해놨다. 요래 하세요. 나중에 또 제가 문제 풀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때가 요래 했습니다. 그죠? 취득 원가에서 처분 손익 구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보유하고 있을 때 뭐하겠다? 수리비. 그 다음에 취득 원가 결정할 때 재건축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일괄 취득이 있었다. 그죠? 예, 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처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재평가했다. 우리가 이제 재평가 법이 있죠.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대로 옛날도 그대로 전부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대로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적게 내게 되잖아. 그래서 기업에서는 재평가를 하랍니다. 알겠죠? 예. 요 재평가를 하는데 원칙은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데 가격 변동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교재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재평가를 90원 했습니다. 그러면 60원짜리가 90원 되었으니까 30원만큼 이익이 생겼잖아. 그죠? 이걸 뭘 하느냐? 우리는 요 이익을 여기 계십니다.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우리가 재평가를 했을 때 그 차익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에 넣어줍니다. 잉여금이라는 거는 자본계정이다. 알겠죠? 자본계정. 예. 그래서 재평가 차익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체하면서 자본에 당겨놓는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이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재평가를 했는데 50원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가치가 내릴 수도 있죠. 이때는 뭘 하느냐? 재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그럼 60원짜리 50원 되었으니까 손실이 얼마? 10원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비용 처리해버리죠. 그 손실이 생긴 거는 비용 처리해버리고 이익은 잉여금으로서 자본계정에 넣는다. 알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 회계 처리에서 보수주의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보수주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을 어떻게 하든 적게 계산하는 거다.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하는 거. 그걸 우리는 보수주의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라는 거는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적게 해야 되고, 부채는 어떻게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입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탈시잖아, 탈시. 그죠? 적법하게. 우리가 탈세를 하면 안 되고 절세를 할 수는 있잖아. 절세, 그죠? 절세, 적당하게 세금을 절약하는 거, 그거는 합법적이잖아. 그죠? 부채는 많게, 그죠? 예, 그 다음에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이래 하는 것이 이익을 줄이는 거잖아. 이걸 뭐라 한다? 보수주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거는 우리 회계에 말하자면은 우리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회계 관습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보세요. 이익이 생기면은 자본에다 넣어버리죠. 그죠? 손실은 그냥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비용 처리했다는 건 비용이 커지잖아. 그죠? 그럼 이익이 적어진 거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수주의 처리다.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평가 부분이다. 그죠? 나왔는데 요 재평가 잉여금과 손실은 잉여금 넘어가잖아. 매년 그 넘어가는데 작년에 잉여금 올해 손실이면 요거는 상기 처리합니다. 연도를 달리할 때는 상기 처리한다. 요 부분을 좀 이해하고 합시다. 상기 처리한다 하는 거.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1년도에 100원 주고 샀다. X2년도에 이게
130원 냈다가 X3년도에 90원 냈다. 이런 경우하고 요게 이제 1의 경우다 그죠. 2의 경우는 X1년도에 100원 주고 샀다. X2년도에 여기 얼마 되느냐? 80원 됐다가 3년도에 여기 130원 됐다. 그리고 올랐다가 내리고 이건 내렸다가 올리네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또 물론 이제 오르고 오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내리고 내리기도 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냅니다. 항상 이거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요래 내죠. 지그재그로 시험은 한 요래 내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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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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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험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냥 제가 예를 들면 요걸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00원짜리가 130원 되었습니다. 30원 올랐네 그죠. 요걸 뭐라 부른다. 재평가 잉여금 알겠죠. 여기 내렸네. 마이너스 얼마 40원 됐네. 요거 뭐 재평가 손실 서로서로 뭐 한다? 상향하는 게 마이너스 뭐 10원 남네. 요렇죠. 자, 여기도 보세요. 100원짜리가 80원 됐네. 20원 뭐였습니까? 내렸네. 손실, 여기 뭐죠? 플러스 50원이네. 어, 상향하는 뭐, 플러스 30원이다. 요런. 알겠죠? 그죠? 예. 요게 우리가 잉여금. 예, 재평가다. 재평가 부분. 1번과 2번. 딱 기억하세요. 알겠죠? 두 가지. 예. 자, 한 번 더. 요거 뭐 재평가 잉여금 요거 뭐 재평가 손실 상계 알았죠? 상계하는 게 아실 거고 요거 뭐 재평가 손실 요거 뭐 재평가 잉여금 요거 상계.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요렇게 상계한다 하면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요걸 이해하시고 나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요 재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